가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다 열어놔서. 근데 또 가을에는 이게 맛이지. 그래서 사실 저쪽에 앉을까 하다가 너무 진짜 많을 것 같아서 여기 앉았다가 이리 옮겨서. 아, 그래서 아까 화지직 화지직 소리가 그 모기 잡는 많이 잡혔으면 아, 많이 잡았으면 여기가 원래 여기 옆에 중국집이 원 만들고 여기를 술집 개념으로 하나 만드신 거더라고. 아 중국집 있어? 조방 201인가? 아 그래? 어, 못 봤지 오면서? 2층에 있어. 이 머리 마음에 드는데? 하도 넘겼더니 나쁘지 않지? 아까는 좀 병신 같아. 아, 네. 강제로 막 계속 넘기고. 아니, 하는... 내가 되게 막 깐깐하게 얘기했잖아. 원래 깐깐하게 보거든? 근데 내가 또 이제 그 담당자가 일주일마다 바뀌어. 그래서 어. 누군지 몰랐다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되겠냐고, 뽑아도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아, 사실 그 사람은 근데 좀 잘 깐깐하게 안 보는 안 사람이야. 그냥 좀 이만. 이게 걸리지가 않아. 이 걸쇠가 걸려야지 지렛대로 하잖아. 존나 수고했다. 낭몽 같은 기억이. 도움을 좀 해줄까? 오시면? 응. 이게 오케이.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힘이 없다고? 어. 저게 지렛대를 하고 이렇게 확 줘요. 그냥 힘 부족 같은 거. 근데 아니야. 이 지렛대가 잘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가 않아. 그래? 저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국경오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어, 아니요. 원래 국경오리가 오리 껍질을 좀 바삭하게 즐기는 요리인데 네. 저희는 약간 중국 시장 좀 길이 팔려가지고 오리 살을 살리고 그 껍질을 라이트 페이퍼 튀겨서 활용을 해주세요. 페이퍼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준 다음에 저희가 파 생강으로 만든 간장 양념장이랑 조금씩 올려주세요. 아, 네, 네. 한번 해보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메뉴에 있어요. 아, 이거네. 이거네. 빼셨어요. 와, 그러고 보니까 옷에 번개가 붙었네. 멋진데? 맞죠? 맛있을까? 상큼한 맛일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무슨 맛 났는지 아 까먹었다. 이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야 잘 어울린다. 야 된장 맛있다. 된장 맛있다. 논 지행. 아. 논 지행.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구나. 아 그러면 완전 한탄님 같은 분이네. 어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밍밍, 그러니까 좀 조미료가 없으니까 술 맛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먹고 싶다. 네. 그래서 근데 사람이 많다. 뭐라고?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고? 사업이 안 됐다 이게 24시야 24시야? 근데 김민님이 랭킹하는 오후 4시 반부터 새벽 몇 시까지 거 뭐야 점심부터 안 되는 거라 하긴 음식을 그러니까 술은 된대 그래도 술이랑 똑같냐 술이 딱 한 입 술이 24시간 되는 데라니 사람이 진짜 많아 24시간 돼? 사람 진짜 많아 수업 얘기해요 주문하자. 저희 주문 좀 하세요. 저희 고수무침이랑요. 네. 아까 버섯 크림 만두 버섯 크림 만두요? 네, 알고. 신났네. 아이고 먹어. 야, 근데 뭐 하느라 밥도 안 먹었다. 갑자기 1시 45분인 거야. 2시부터 미팅인. 그래서 그냥 테일러 커피만 사들고 온 거야. 아, 엄청 바빴다. 2시부터 미팅 갔었어.
안 가봤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름도 처음 들어. 그래? 응. 어? 이거 그게 진짜 뭔지 모르겠는 거야, 네가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거지? 오래됐어? 뭐지? 뭐야? 이거 진짜 많아. 한 번 와선 안 될 것 안 될 것 같아. 진짜. 관상우가 왔었나 봐. 네 위에 쌓인 있는데. 왜 상을 많이 받아? 진짜 맛있네. 맛있다고? 먹을까? 일단. 아 이게 차라리 밥을 먹고 오면은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밥을 안 먹다 먹으면 잘 못 먹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소리 하지 마. 통하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단체 방으로 할게. 아. 집이 뭔가? 모르지.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야, 너 고수 못 먹어? 근데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아, 근데 한번 먹으면 잘못될 수 있는데? 잘못되는 게 뭐야? 잘못되는 거? 이렇게 다른 음식 먹어도 계속 고수 맛있는 거? 근데 맛있다, 없다는 아니까. 음식이랑 잘 어울린다. 야, 굉장히 맛있다. 굉장히 맛있는 샐러드다. 해성이 오면 이거 분명히 두 접시 먹는다. 다 먹어갈 때쯤 한번 먹어. 그래서 그 산미미를 일요일 집밥 스타일. 엄마가 음식을 잘하시니까. 그렇게 안 먹으면 사람이 좋지. 술 안 먹으면. 살아있던데? 맛있다. 맛있어. 이것도 딱 맛있어. 이거 지금 한 개씩 먹어. 드디어 여기로 와보는 거야. 별표 친 지가 되게 오래됐어. 그랬어? 응. 여기 나중에 오빠가 술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오라 그래. 가끔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술 먹을래? 이런 거. 그리고 너무 친절하니까. 응. 근데 예약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네이버 예약이 되니까. 나만 시간 잘 맞추면. 쿠키지도. 소금이 너무 싸잖아. 크림 맛있어요. 안에는 살짝 소고기 라구 가져가서 저희가 같이 한 걸로 가지고 드셔도 돼요. 맛있겠어요? 소금이도 들어가지고. 맛있겠다. 고수 나오네. 뭐라고? 고수도 같이 나오네. 유도하지 않았어. 왜? 고수 어때서? 맛있어. 아, 근데 되게 맛있다 이거. 짱. 진짜 맛있다. 야, 맛있는 맛이다. 버릴 게 없는 맛이다. 너무 맛있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병 더 사오겠는데? 두 병 가져올까 하다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무겁지, 두 병 무겁지. 두 병 마시면 집에 가겠냐, 근데? 아니, 원래 얘랑 레드도 되게 좀 비싼 걸 받았거든요. 근데 먹을 일이 없으니까. 레드가 좀 더 비싼 거더라고. 너무 맛있다. 근데 좀 덥다. 없을 것 같다. 아, 요즘 애들이 왜 안드로이드를 써? 24살밖에 안 됐어. 인턴이지. 야, 00년생이다 그럼. 아, 어, 어. 1년생인가? 어. 그래서. 회원님보다 어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냥 정규직 직원들이 26명 많아서. 이러고부터 저녁에 나가버려서 이게 재밌다니까 아침에 갔잖아. 아, 이거 스노키 카메라 아니잖아. 저번에 우리 그 막걸리 먹을 때 찍었던.